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속초에 있는 속초 등대와 연금정을 찾아갑니다. 속초 등대는 속초 시내와 속초 앞바다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 불행히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연금정으로 달려갑니다. 연금정에는 연금정과 연금정 해돋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금정 정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한 2, 3분 정도 올라가다 보면은 동맹항 앞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연금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금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은 파도가 석벽에 부딪힐 때 신비한 음곡이 들리는데 그 소리가 금은고 소리와 같다고 해서 연금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연금정에서 아래로 석벽을 바라보면 바로 엄청나고 이쁜 신비스러운 희한한 바위들이 쭉 있습니다. 바위의 돌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많이 허물어져서 오늘날 벽은 많이 없고 밑에 바닥에 팽팽한 바위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너무나 참관입니다. 저 멀리 속초 등대뿐만 아니라 수산시장 다 보이네요. 한눈에. 저 밑으로 다시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에서 우리는 바다를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금정이라고 처음 이름이 나온 것은 1926년 발간된 면세일반이라는 곳에서 처음 연금정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연금정을 보고 바로 밑에 있는 해돋이 전망대로 다시 내려가 봅니다. 이곳 해돋이 전망대에서는 연금정이 바로 뒤에 있습니다. 훨씬 바다 쪽으로 나가 있는 곳입니다. 한눈에 바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속초에 있는 저 등대를 볼 수도 있고 뒤쪽에 바로 연금정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연금정 앞에 있는 멋있는 바위를 보십시오. 약간의 역강이 섞여서 지금 바다가 어둡게 보입니다. 파도가 많이 칠 때는 이렇게 위에까지 파도의 바닷물이 올라와서 소금기가 있습니다. 정말 좋아요. 해돋이 전망대에서 바라던 연금정 거 신비스러운 암곡이 들리는 듯 합니다. 저 뒤에 속초 등대 전망대가 보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한참 뒤쪽이네요. 연금정 바다 낚시가 저 뒤쪽에서 할 수 있고 앞에 바위 있으면 수백 마리의 이름 모를 새가 앉아 있습니다. 저 새의 이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갈매기일까요? 아니면 가마우치? 잘 모르겠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까이 있지 않고 사실 저 멀리 바위 섬 위에 앉아있는 저 한가롭게 보이는 새들의 모습을 쭉 보시겠습니다. 정말 자연은 위대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울 뿐 아니라 신비스럽습니다. 파도가
바위를 때리고, 그래도 아무런 상관하지 않고 바위에 새들은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속초에 있는 속초등대와 영금정과 해돋이 전망대 그리고 영금정 바다 낚시터를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